다들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서만 쌀알 주렴. 네, 엄마! 다들 저것 좀 봐! 저게 뭐지? 이건 대체 뭘까? 안녕, 꼬병들아! 안녕, 참새들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우리?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지! 놀이터는 정말 재밌어! 여기가 놀이터라고? 그래! 이쪽으로 가면 재밌는 것들이 정말 많아! 우리 놀이터에서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그래! 좋아! 이건 미끄럼틀이야! 여기 앉은 다음 슝슝! 참새들아! 너희 놀이터 진짜 재밌다! 그치? 그리고 여긴 엄청 푹신푹신해서 이렇게 뛰면서 놀 수도 있다고! 우리 놀이터에서 가장 재밌는 터널이야! 꽃처럼 생겼는데. 야, 그럼 이 위에 있는 건 눈이겠네. 입이랑 코, 눈도 있고 모자도 썼고. 이건 얼굴이잖아. 안녕. 이게 얼굴이라고? 이게 무슨 얼굴이야? 여긴 우리 놀이터라니까.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엄마! 안녕하세요, 까투리 아줌마. 안녕, 참새들아. 다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참새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놀이터라고? 이건 놀이터가 아니라 논을 지키는 허수아비 아저씨란다. 허수아비 아저씨는 햇살이 뜨거운 날에도 눈이 내리는 추운 날에도 우뚝 서서 말없이 논을 지키지. 그렇구나. 안녕, 허수아비 아저씨. 엄마, 근데 왜 허수아비 아저씨는 우뚝 서 있지 않고 누워 있어요? 아저씨가 넘어졌는데 혼자 못 일어나시는 것 같아. 우리 아가들이랑 참새들이 아저씨를 일으켜드리자. 좋아요! 이야, 그거 재밌겠다! 맞아, 우리도 도와줄게! 자, 그럼 다 같이 허수아비 아저씨를 일으켜주자! 좋아요! 가 아저씨 입이 떨어진 모양이구나. 참새들아, 이걸 아저씨 입에 달아줘. 허수아비 아저씨한테 아주 멋진 미소가 생겼네. 멋진 친구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맞아! 우리는 멋진 친구들이야! 한 걸음 두 걸음 콩콩콩 한 걸음 두 걸음 콩콩콩 종달 세이모 결혼식장은 아직 멀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단다. 결혼식 정말 기대돼요. 신부가 된 종달 세이모는 얼마나 예쁠까? 엄마랑 같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드리자. 네! 짠! 결혼식 준비 끝! 언니, 우리 혹시 빠뜨린 건 없겠지? 꽃장식, 조명, 반지까지 모든 게 완벽하다고! 내 걸음, 응? 내 걸음, 종종종 어머, 꺼병이들 왔구나! 안녕하세요! 결혼식장이 정말 예뻐요! 우리 막내한테 최고의 결혼식을 만들어주려고 준비를 많이 했거든. 아, 화동! 화동이 빠졌잖아! 그래, 그래. 최고의 결혼식을 위해선 화동이 꼭 필요하지. 화동이요? 화동은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꽃을 뿌려주는 아이란다. 신랑 신부가 앞으로 행복하길 빌어주면서 둘의 앞길에 예쁜 꽃을 뿌려주는 거야. 둘이랑 셋째가 화동을 맡아주겠니? 와, 네, 좋아요. 둘이랑 셋째만요. 마지랑 꽁지한테도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려고 했단다. 자, 이게 뭐예요? 이 안에 신랑 신부의 소중한 결혼 반지가 들어있어. 우와. 마지랑 꽁지가 잘 갖고 있다가 신랑 신부에게 전해줄 수 있겠니? 저희한테 맡겨만 주세요. 신랑 신부 입장!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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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예쁘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일 거야. 그렇게 조금 뿌리면 어떡해. 나처럼 많이 뿌려야지. 나도 많이 뿌릴 수 있거든. 앞이 안 보여. 맞아요. 반지 잡아라! 놓치면 안 돼! 결혼식엔 반지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잡을게! 내가 잡아! 준비한 거야? 이런 결혼식은 처음이야. 반지를 이렇게 멋지게 전달해 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고마워. 언니들이 최고의 결혼식을 준비해 준다고 했잖아. 우리 아가들 덕분에 더 멋진 결혼식이 됐구나.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명의로서 두 종달새는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엉망이 됐잖아. 또 실패야. 우리 아가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일까? 오늘 공굴리기 대회인데 우리 이러다 꼴등할 것 같아요. 엄마, 어떻게 하면 공굴리기 잘할 수 있어요? 공굴리기는 여럿이 함께하는 운동이니까 혼자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 옆에 친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엄마랑 같이 해볼까? 네!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더 빠르게! 세차, 너무 급히 서두를 필요 없어. 같이 천천히 맞춰서 가면 되는 거야.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도착! 우리 꺼병이들 이제 아주 잘하는데? 1등은 우리 거야! 다들 준비 많이 했나 봐. 우리가 1등할 수 있을까? 얘들아, 떨지 말고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우리 아가들 잘 해낼 수 있지? 네! 파이팅! 자, 모두 준비하시고 출발! 나 안 돼, 힘들어. 아가, 조금만 가면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직 우리가 1등이구나. 1등이구나. 하나, 둘, 하나, 둘. 장애물 구간이다. 아이고, 이쪽으로 갑시다. 안 돼요. 이쪽으로 가야 해요. 와! 그쪽이 아닌데. 얘들아, 조심조심. 다 같이 앞을 보면서 천천히 굴리는 거야. 네. 조심조심.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괜찮아, 공주야. 내가 알려줄게. 자, 왼쪽으로. 왼쪽. 이번엔 오른쪽. 오른쪽. 우와, 우리가 1등이다. 빨리 빨리. 이러다 우리가 지겠어요. 더 빨리 가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머나. 엄마.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괜찮아. 리어캣 가족은 벌써 도착했나 보네. 엄마 때문에 1등을 못했네. 얘들아,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우리 1등 못해도 돼요. 공굴리기는 같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들어가요. 같이 가요. 정말? 우리 아가들 정말 기특하네. 꺼병이들아, 힘내. 얼마 남지 않았어.
엄마! 칭찬도 좀 받았어요! 우리 아가들 정말 멋지네. 따뜻한 마음 씨는 까투리 가족이 1등이로구나. 주렁주렁 랄랄라 아삭아삭 랄랄라 노란색 자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친구들 참외밭에 다 왔구나. 우와! 예쁘게 익은 참외들이 가득 열려있네. 그런데 참외가 너무 많아서 따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렇지 않단다. 자, 엉크를 잡고 이렇게 당기면 짜잔! 참외를 한 번에 딸 수 있지. 우와! 엄마, 저희도 해볼래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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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호! 우리가 참외를 땄어! 와, 우리 아가들 힘 정말 세구나. 얼른 가서 다른 참외들도 따자! 이것 좀 봐! 우와! 엄청 큰 대왕 참외잖아! 다른 참외보다 훨씬 크고 훨씬 맛있어 보여! 잠깐! 아, 주머니 쥐였구나. 안녕, 주머니 쥐야. 난 꽁지야. 그런데 왜 갑자기 잠깐! 하고 소리친 거야? 너희가 대왕 참외를 건드리니까 그렇지. 이건 내가 먼저 발견한 내 대왕 참외라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대왕 참외를 먼저 잡은 건 우리잖아. 맞아. 그리고 넌 이걸 가져가기엔 너무 작고 약해 보이는데. 뭐? 내가 작고 약하다고? 그래, 네 몸보다 큰 참외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럼 이렇게 하자. 줄다리기를 해서 이기는 쪽이 이 대왕 참외를 갖기로. 우리랑 줄다리기를 하자고? 좋아, 그러지 마. 근데 너 혼자? 야, 누나! 다들 나와봐! 뭐 이렇게 많아? 주머니 쥐들이 계속 나오네? 주머니 쥐는 형제들이 정말 많거든. 무슨 일이야, 막내야? 얘들이 우리가 너무 작아서 이 참외도 못 가져갈 거래. 뭐? 우리가 작다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형 누나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자. 좋았어! 대왕 참외는 우리의 것! 자, 준비 시작!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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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꽤 세잖아! 더 세게 다! 줄만 안 끌어줬으면 우리가 이긴 거였거든. 그쪽 까투리 하지 마. 저희가 이겼죠. 아니죠, 엄마. 우리가 이겼죠. 줄다리기 대결의 승자는 바로
주머니쥐 팀! 그리고 꼬맹이 팀! 네? 둘 다 이겼다고요? 줄이 딱 중간에서 끊어지는 걸 봤거든. 같이 이겼으니까 처음에도 다 같이 나눠 먹자. 좋아!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